심재혁과 가만솔, 이해찬과 조영진 오른쪽 측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상범 선수 몸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턴 크로스보다는 얼리 크로스 형태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감아 줍니다. 높자 미스! 서치구를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0. 지금은 순간적으로 역시 크로스 형태에서 화성의 중앙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을 놓쳐서 말았고요. 네. 지금 국정환 선수를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 와, 박재우 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박재우 선수가 천안시티보다의 선취골을 만들어줍니다. 네, 박재우 선수 사실은 이번 시즌 좀 마음고생이 초반에 좀 컸을 거거든요. 네. 안양과의 FA컵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서 정말 이런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은 시즌 초반을 시작을 좀 불안하게 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 다시 한번 이번 시즌 천안으로 돌아왔는데, 아, 팀의 어려운 순간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드를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고전하고 있는 조동건과 김혁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가는데요. 조주영 쪽으로 정확하게 배달됐습니다. 조주영 공간이 좀 있거든요. 조주영이 스코어를 걸립니다. 스코어 2대0. 지금 순간적으로 화성의 선수들 수비 복귀했을 때 숫자는 확보를 하고 있었지만요,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공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주영에게 저 정도 공간 발생하면 충분히 슈팅, 강한 슈팅, 정확한 슈팅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조주영은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주영 선수 사실은 이 뭔가 그 김종석에게만 집중됐던 득점 패턴이 아무래도 김태원 감독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환 패스 워낙 좋았고, 조주영 선수가 여기서 바깥쪽 포스트가 아닌 니어 포스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장면이 한 차례 있었지만 그때는 박성민 선수가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조주영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정말 오늘 경기 보셨던 것처럼 많은 활동량 가져가면서 선수들의 투지도 보여줬고요.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도 천안보다 좀 더 많았던 화성이었었고요. 아쉽게도 결과가 이 부분을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해찬! 자, 이해찬! 예! 3점을 찍습니다. 이해찬! 오늘 경기 이해찬 선수가 완벽하게 경기를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가 17라운드 이후에 득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아, 오늘 경기 이해찬까지 득점을 기록하면서요, 천안 입장에서 좀 공격진의 핵심 선수들이 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조규영 선수가 끝까지 공중볼 싸움에 관여를 해줬기 때문에 이해찬 선수도 과감하게 뒷공간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졌던 이해찬 그리고 박성민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해찬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박성민 골키퍼 위치 확인하면서 인사이드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해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3대 0으로 달아나고 있는 천안시축구단.